자, 이번에 출력할 것은 엔더스리 트레이인데 이게 뭐야? 쟁반이에요? 그 엔더스리 프로에 보시면은 이 LCD하고 아~ Y축 프로파일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물품들, 정비 보수할 때 필요한 육각매치 같은 거. 약간 옵션 같은 느낌이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엔더스리 V2로 넘어오면서는 이런 서랍이 생겼어요. 엔더스리 V2 자체? 네, 근데 엔더스리 프로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엔더스리 프로를 V2처럼 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네, 원래 이제 서랍 형태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사실 이게 열고 닫고 하는 게 불편해서 트레이로 모아봤어요, 이거는. 한번 다른 사진 좀 보여줄래?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거치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실용적인 물품을 만드는 걸 출력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난이도가 너무 쉽잖아, 이거는 출력하기가.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건 뭐 판매용도 아니고 그냥 진짜 실용적인 목적으로 엔더3 프로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물건이고, 또 이걸 엔더3 프로로 출력할 수가 있으니까 연습삼아 출력하기도 되게 좋고, 뭐 적당한 초보자용 출력물로 볼 수가 있겠네요. 프로파일 사이에 껴야 되는데 지금 파란색 저 모형 두 번째 이미지 보면 이 부분, 저 부분이 공차가 안 맞을 수도 있나? 만약에 위에가 닫혀져 있으면 얘를 끼기가 힘들긴 한데 얘 사이라서 크게 안 맞지는 않아요. 오케이, 일단 알겠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슬라이싱 바로 갑시다. 뭐 생각보다 큰데? 엔더3 프로의 한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큰 편이고. 오른쪽에 저건 뭐야? 오른쪽에 그 꼬다리. 여기는 이제 오른쪽 고정. 아, 오른쪽에도 고정되게 뭔가 이렇게 있구나. 네, 그래서 LCD의 뒤에 프로파일이 이렇게 쭉 있어요. 예. 얘를 하나를 풀고서 집어넣어야 돼요. 생각보다 괜찮네. 일단은 좀 번거로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출력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각도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근데 각이 져 있냐? 아, 이렇게? 약간 좀 이게 모양 자체가 딱 들어가게? 그러니까 목 깎기도 좀 주고 해서 좀 부드럽게. 저렇게 되면 좀 뜰 수도 있잖아. 아, 출력할 때? 그럴 수 있죠. 밀도는 몇 프로 정도? 밀도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금 30%로 되어 있는데? 30%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왼쪽 하단에 보면은 가로가 11cm 정도, 세로가 12, 그리고 높이가 한 4.5cm 정도. 뒤에 꽁무니는 건 뭐야? 아, 이거 뒤에 걸리지 말라고. 아, 뒤쪽에. 나름 그래도 이 엔더3 프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했나 보네요. 저장하고 넌 넘어가도록 할게요. 출력이 끝났고 보면은 이제 거치까지 다 완벽하게 끝이 났죠. 사이즈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쓸모가 있나? 원래 이게 이렇게 나뒹굴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어디다 할까 하다가, 어차피 엔더스리에서 쓰는 거기도 하고 주변 프린터들도 사용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좀 놔주세요. 근데 좀 느낌이 이렇게 뻑뻑한데 안 빠지겠다 이거. 이게 실제로 넣을 때 여기 두 개 볼트 풀어서 이 LCD를 빼야 돼요. 아, 빼고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끼는 거구나. 빼야 되는 거라서. 여기도 지금 뭔가 되게 스무스하거든요. 여기도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 서랍처럼 이렇게 쓱 밀릴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걸려 있어요. 이 프로파일에 여기도 찍어주세요. 이거 약간 좀 필수템인데? 이게 출력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되어 있고, 이 상태로 들어도 되게 고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엔더3 프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요 정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워서 꽂는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좀 불안정하고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널브러뜨릴 수 있게 이런 거 하나 출력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여기까지 끝.